이게 뭐냐면 같이 그때 21살에 촬영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야 또. 연기도 잘하고 그랬죠. 연기도 잘하고 그랬죠. 대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네. 일화가 있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 4시 촬영하는데 그때 미니 시리즈는 매일 촬영을 해야 돼. 매일 감수되는데 차에서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왜요? 애기니까. 아, 애기니까. 잠들어가지고 못 깨는 거야.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걸 깨워가지고 제가 업고 한 300m를 뛴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 원래 이창호 씨가 이제 뭐 여자 이렇게 저기 뭐 사귈 때는 뭐 나이 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따지시잖아요. 나이 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따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스캔들이 안 났어? 그것도 참 궁금하네. 그러게요. 김희선 씨랑 스캔들이 전혀 안 났어. 아 저랑 작품 할 때 늘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늘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자네가 안 맞았구나. 그것만 맞았으면은 오! 그랬을 수도 있네? 제가 그거 커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터트려야 되나? 둘 다 불안불안! 네. SNS에 떠도는 모든 풍문들을 대방출해보겠습니다. 카더라 토크 풍문으로 들었어! 이 풍문으로 들었어는 태규 씨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코너이기도 해요, 그죠? 시간이 많으니까. 예. 확실히. 예. 뭐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큰 매형께서 증권가에서 일하시고. 아 그래요? 대책이세요? 대책이세요? 어. 아이고 증권가 되게 중요한 채권팀에 있거든요. 아, 굉장히 높은 직책으로. 채권팀에?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연예인인데 궁금하거든요, 사실 같은 연예인이면서. 그래요, 뭐. 예,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뭐가 물어봤다. 네, 첫 번째 풍문의 주인공 이분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온갖 스캔들을 몰고 다닌 분. 네, 유치원 모임 가면 엄마들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그 흰머리 남자랑 그 겨울에 송혜교랑 정말 사귀는 거 맞냐며. 딴 사람 해줬어요. 야, 지금 다 음악이. 아니, 근데 좋네. 네. 예전에는 막 야, 말도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고맙죠. 사실은, 15년째 이어오는 풍문입니다. 네, 그 당시 송혜교 씨 코디네이터가 그 다음에 제 코디네이터를 10년을 했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은 야, 그 소문이 왜 났을까? 그럼 오빠 좋으면서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아무리 뭐 소문이라고 해도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나는 건데. 왜냐하면 송혜교 씨랑 스캔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서 더 일단 신빙성 있어 보여요. 상대 역이었고. 상대 역이었나요? 그러니까 순풍사 모의과에서도 그 당시 송혜교 씨가 고3이었고 저는 이제 예, 3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원조 교제.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송혜교 씨, 허영란 씨 둘이 이제 동갑이었어요. 아 맞아 맞아. 허영란 씨, 허영란 씨. 그러니까 빵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누님이 요리학원 다녔는데 이렇게 김밥을 막 사람 얼굴 모양, 곰인형 모양 이런 이만큼 싸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두 후배한테 찬합 하나씩 나눠줬어. 그게 한 거의 6개월? 근데 이제 나중에 허영란 후배는 오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만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너만 주니? 둘 나란히 줬는데 영란이한테 준 거는 괜찮은데 혜교한테 주는 거는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와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네. 우연치 않게 누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제 뭔 얘기냐 터무니없어서 들어가 봤어 했더니 우리 혜교가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 혜교요? 이런 표현이야. 아니 우리 영란이라고 안 그러잖아. 우리 영란이야. 이거 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라틴어였고 내가 우리 이선이고 우리 시라 우리 네. 호정이 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시라 우리 호정이 뭐야? 갑자기 지금 캐시아 씨 이호정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라. 근데 저 그 이창훈 씨하고 제가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희선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이창훈 씨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궁금하니까 김희선 씨하고도 스캔들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허영란 씨하고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혜교 씨랑 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창훈 씨가 약간 좀 이렇게 글래머러스하고 이런 분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청순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 현장을 보면 권오중 씨가 이게 뭐야? 갑자기 권오중을 왜 갖다 대? 아, 막혔다 대네. 아, 녹화할 때마다. 위장하려고 막혔다 대네.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중이가 자꾸 녹화할 때마다 혜교를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랬지. 저는 이제 혜교를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예쁘게 사는 동생 네.